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 수집가 골드 콜렉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 어시에 이어 국내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브이월드에 대해 소개하렵니다. 브이월드는 구글 어시와 거의 흡사한데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그중 브이월드는 대한민국에서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브이월드는 전 세계의 지도를 서비스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전국에 대한 어느 정도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자, 그럼 브이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은 브이월드를 프로그램을 설치한 건데요. 일단 사이트에서 브이월드를 치셔도 되고요. 영문으로 브이월드를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vworld.kr이라는 사이트가 뜨는데요. 3D 보시면 되고요. 가입을 안 해도 되네요. 프로그램 접근해 볼까요? 광암루로 가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되네요. 웹 기반 GL 지도가 되는군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항상 사용해서 보시면 이렇게 건물들도 3D의 구조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저희들은 사금 탐사지에는 뭐 그렇게 크게 건물이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렇게 건물이 있는 거는 주요 도시 외에는, 일반 도시에는 저렇게 3D로 건물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청평인데요. 아무래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구글 어스와는 조금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디테일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보시기에는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브이월드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이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종로구 여기겠네요. 접근하시면, 가까이 접근하시면 이렇게 구조물들이 표현이 됩니다. 또 안 됐네요. 그러면은 다시 외부로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하시면 회원 가입 없이 되실 것 같아요. 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회원 가입을 하셔갖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차이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우스 버튼은 아까랑 좀 다릅니다. 왼쪽 마우스를 하면 왔다 갔다 이렇게 에리어를 이동을 하고요. 가운데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시면 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마우스 휠 마우스를 사용하시면 가운데 마우스 휠 마우스를 이동하시 휠로 사용하시면 줌인 줌 아웃이 되고요. 마지막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면 회전이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3D를 했는데요. 이 3D 마우스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브이월드는. 왼쪽에는 이렇게 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한 번씩 눌러 보시면은 무슨 버튼이신지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브이월드로 확인해 봤는데요. 뭐 다른 지역 그렇게 가보시면 제주도 건물이 있을까요? 제주에도 주요 건물들이 3차원 3D로 표기가 되어 있는 제주시인데요.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 비슷해서 저쪽에는 안 보이는데 점점 접근하면 안 보이던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브이월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